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중에 박진우님 계신데요. 셀트리온 그리고 HLB 바이오주에서 큰 상승 있었는데 수익이 컸었는데 지금 고점대에서 매도 포인트를 좀 잘 못 잡아서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런 말씀 해주십니다. 일단 셀트리온 18만원대 매수 하셨댔습니다. 보니까 박진우님은 좀 잘 하시더라고요. 매수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부터 말씀드리죠. 18만원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일 깔아놓은 시점에서 매수 잘 하셨다. 다만,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상승폭 38만원 이상까지도 간 걸 확인하고 39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팔지 못하고 지금 상당폭 지금 반납을 했으니 쏘기 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원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치 산정을 일단 해보게 되면요. 자, 박진우님이 산 가격대와 무관하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만원대고, 자, 여기 20만원대입니다. 대략. 그쵸? 여기 고점이죠. 그죠? 자,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여기 18만원대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는 194,000원 이 정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198,000원 그러니까 20만원이라 보죠, 그냥. 그죠? 자, 20만원. 그러면 대략 상승폭이 11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11만원을 더하게 되면 20만원에서 11만원 더하게 되면 31만원입니다. 31만원 어딥니까? 표하겠습니다. 자, 31만원. 박스권을 돌파한 여기 박스권을 돌파했으니 여기부터 목표치는 31만원까지 갈 수 있다. 자, 31만원 가니까 흔들림 한번 나오고 슈팅 나왔죠. 자,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더 올라가는 거는 내 것이 아니고 일단 매도 타임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목표치였는데 아직까지 5일선도 깨지 않았으니 한번 들고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 이제 목표치 근처 왔어. 자, 그래서 올라가고 여기 윗골이 달았을 때도 충분히 매도 시그널입니다. 목표치 달성 이후에 고점부에서 윗골이 달면 매도 시그널 맞거든요. 이거 팁4라고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4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 이야기할 때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고점부위에서 윗골이 달면 매도 시그널 절반 정도 하면 되겠죠. 이것은. 그리고 확인 매도는 여기 똑같네요. 거의 설명드리는 게 이거 5일선 장대 음봉으로 깨면 매도해라고 한 것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3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도 아니면 그 절반 중에 또 절반 매도하고 여기서 완전 다 깨지는 지점에서 다 매도 이렇게 했었더라면 좀 더 잘 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매도 시그널들을 물론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표치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시그널을 조금만 다음부터는 더 잘 챙기시면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도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도 안 팔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밑으로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상승했는데 이것도 또 목표치 위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전고점이고 여기서 눌리고 적어도 여기서 못 팔았다면 여기 5일선 깨는 여기 장대 음봉에서는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 그리고 여기 20일 깨는 여기 지점에서는 다 청산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목표치 2만원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자 57,000원이죠 자 2만원에서 57,000원이면 자 2만원이 아니네 13,000원이네 그러면 44,000원 정도입니다. 44,000원 더하면 거의 10만원이죠 그러니까 10만원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일단 단기 목표치고요 10만원 자 여기 인근에서는 뭐 차익 실현했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만원대부터 차근차근 사왔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는 거 먹는 거 사실은 그
가서 그렇지 참 기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13,000원에서 10만 원 갔으면 거의 몇 배가 올랐습니까? 8배, 9배가 올랐는데 더 들고 간다는 거 결코 뭐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일도 안 깼으니 더 들고 갔다면, 자, 아직 매도 안 해도 됐겠죠.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20일 다 깨면 한 절반 정도 나머지 매도할 거야. 했다면 적어도 여기 장대 음봉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여기가 17%입니다. 17%로 깨지는 이 장대 음봉에서는 반드시 차익실현 하셨어야 된다. 자, 상당폭 지금 수익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5만 원 사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자꾸 추가 매수해서 7만 원대 평균 단가 오늘 다 매도하셨다 했는데, 자, 조금만 더 세밀하게 매도 타이밍. 자, 여기서도 못 팔았다면 여기서 진짜 팔아야 되거든요. 20몇 프로 빠졌거든요. 이거 30분 만에 빠졌다는 것 같더라만, 그 아니었죠. 셀트리온이 그랬댔죠. 22% 빠지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도 시그널을 앞으로 수익 중이라도 강력한 매도 시그널 넣으면 좀더잘 챙기셔라. 그렇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같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 공부해보시니까, 방송 한번 들어보니까 좀 도움 되시는 거 같습니까? 예. 이번 시간,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더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손실 짜고 커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 닥터K가, 공부할, 목록,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분석들 쭉 올려놓은 폴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오늘 급조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 그러한 기조로 말을 해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도움 되시겠다 싶으시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누르시고요. 자, 구독 꼭 누르시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도 좀 하시고, 자, 주말 동안 공부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